지금 6일 오일된 세레마 블랙 드라마, 그 다음에 득봉오골개들이야. 모이를 아주 아주 잘 먹고 있는. 엄청 귀엽죠? 아이고 귀여워라. 블랙 드라마는 이제 오늘 분양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나머지 네 마리는 제가 이제 키울 예정이에요. 아주 아주 귀엽단다. 세레마 조그맣죠 아직도. 수컷인 듯해요. 벌소리 약간 나고. 지금 저 소리를 내는 거는 세레마, 2개월 넘은 세레마 수컷이 지금 내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 톤이 높고 상당히 예뻐요. 엄청 엄청 귀엽던데. 계란 노린자를 조금 모이하고 같이 준 거죠. 귀엽죠? 지금 온도가 지금 6일 5일차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뚜껑을 열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28.5도로 오늘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다고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엄청 잘들 먹네요. 이제 쪼기도 하고 부리가 약간 느껴져요. 이제 쪼는 힘이 날개깃도 났어요. 세레마 보세요. 지금 날개깃도 좀 났어요. 블랙 브라마는 오늘 이제 분양에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세레마 보세요. 날개깃도 조금 났죠? 보세요. 수컷이에요, 수컷. 벼슬이 약간 있어요. 등도 그렇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백봉오골개. 귀엽죠? 아주 아주 귀엽답니다. 병아리는 엄청 귀여워서 한번 키워보실만해요. 근데 이런 육축기가 있으셔야 돼요, 육축기. 그러니까 뭐 전등을 켜두시든, 여하튼, 리빙박스에 전등을 키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육축기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소리는 알을 낳으려는 소리예요. 백봉오골개들이. 톤도 틀리고 소리도 다 틀리고 병아리마다 알 낳는 모양도 다 틀려요. 그 모양이 모양을 보고 어느 닭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알 낳을 때 내는 소리들도 다 틀리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블랙 브라만 이제 분양을 갈 예정이라, 이게 아마 이제 몇 번 안 찍게 되는 사진일 듯 하고요. 나머지 녀석들은 제가 키울 예정입니다. 암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인 듯 해요. 백봉은. 백봉 병아리도 상당히 예쁘죠. 이게 혈이 좀 틀려요. 지금 요 녀석들이 이제 택배로 온 알에서 부화됐거든요. 그래서 혈이 약간 틀리고, 조금 더 좋은 혈이라, 보죠. 지금. 왜냐하면 세레마 사장님이 보내주신 알이라 혈이 조금 더 아무래도 좋겠죠. 관상닭 쪽이거든요. 물도 먹고 있네요. 모두 건강한 듯 합니다. 6일 5일 된 병아리들이에요. 노는 모습만 봐도 귀엽죠. 이 육축기는 근데 이제 간혹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칫솔로 제가 청소를 해주거든요. 주로 날개깃이 조금씩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하루에 1도씩 낮추고 있거든요. 1도 하루에 1도 정도씩 평균 잡아 낮춰주고 있어요. 지금 1도, 1.5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밖에 온도하고 거의 온도가 같으면 낮에는 약간 열어놔도 되겠죠. 밤에만 이제 보온을 좀 해주면 될 듯하고. 조만간 이제 새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레마가 작아서 아직 스텐망을 올리지 않았네요. 그리고 스텐망을 올리게 되면 휴지를 깔아주는 게 아니어서 습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텐망을 깔면 며칠 내에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며칠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내에 빼야 돼요. 습도가 아주 많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새장으로 이제 옮겨줘야죠. 그래서 밤에는 담요를 덮어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아고 귀여워라. 귀여워. 건강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다. 아주 아주 세 마리는 백봉오골개. 나머지는 이제 블랙 브라마, 그 다음에 세레마.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